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치와 국회는 양극단의 이념 대립에 의한 대결 정치와 막말 정치, 그리고 극단적인 소수 세력의 눈치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20대 국회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게도 단독 과반을 주지 않고 다당제를 만들어주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70% 이상의 국민들은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3분의 2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이자 대의기관인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가 선거개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국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우리 정치와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선거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 논의에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개혁 논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